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네,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 때문에 촉발이 됐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죠. 이제 이 무리한 사업이었다 애초에, 그리고 이 사업이 왜 추진이 됐을까, 무리한 사업인데, 이런 책임론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하겠다고 하고요. 한동안 이 관련된 논란이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이 지열발전소 때문에 지진이 촉발됐다고 일찍이 주장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영일입니다. 네, 윤 의원님이 2017년부터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지열발전소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다. 네. 그 애초에 그때 조사가 지금처럼 다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그 원인과 결과의 그 연관성 문제를 따져봐야 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포항 지진이 2017년 11월 15일 발생했는데, 네, 그 이전에 지열발전소의 발전을 위해서 물을 주입을 하거든요. 지열발전소가 빗자로. 네. 물을 주입하고 또 빼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예. 그런데 물 주입과 배출 작업으로 포항 지진이 발생했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관계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포항 지진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 2년간에 63차례의 지진이, 예, 발전소 주변에서 발생을 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그러한 물 주입과 배출 작업으로 인하여 지진이 발생했을 거라고 하는, 네, 추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럴 때 당시에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도 보면, 네, 이 포항 내륙 지진 발생이 보면 모두 발전소 물 주입 이후에 발생했다, 네, 하는 그러한 그 자료들이 나와요. 네. 그렇게 했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과학적으로 또 민간 합동으로 그렇게 조사단을 꾸려서, 예,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 예, 그러한 결과로 발생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그 결과가 나왔어요. 예. 저는 다행이다. 예. 저희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것이었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합당하고 당연한 게 아니냐, 예,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됐는가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건데요. 네. 2011년도에 이, 네, 사업이 추진되면서 국민연금이 여기다 투자를 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어제. 네네. 이게 좀 부적절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국민연금 말고도 그걸 사업 투자에 대한 검토를 한 기관들이 뭐 산업은행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네. 그 국민연금 경우도 보면 그 지열발전소 주관사가 넥스기업이거든요. 네네. 거기에 투자를 했다 하고 제가 자료까지로 공개를 했어요. 네. 그런데 국민연금이 넥스기업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지만, 네, 지열발전소 사업자로 선정된 그 이전에, 예,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네, 국민연금이 뭐 이런 지열발전소하고 직접 연관을 가져서, 네네, 그렇게 했다 하는 그런 의혹, 예, 같은 경우는, 의심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네네. 근데 당시에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기술이 부족하다, 지열발전 이래가지고 투자를 보류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하고, 네네, 검증되지 아니한 그런 거고 해서 데이터가 투자를 안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다른 데 검토가 있었어요. 예, 예. 결과적으로 하는 거는 안 했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거나 그런 거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네, 지열발전소 사업자로 선정된 이전에 투자를 결정해서 한 거니까요. 네. 네, 네.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특혜 의혹 같은 것들이 일고 있는데, 2011년도에 좀 무리한 사업 추진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근데 그한 지열발전소 사업 자체는요, 네네, 가장 중요한 게,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고서 그 사업이 있어야 됐다. 예. 왜냐?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네네. 만약에 지열발전소가 지진발전의 지진 발생 원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네. 재난 아닙니까? 네. 그 재난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인재냐 자연재해냐 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이제 책임성 같은 걸 따지는 건데 예.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 검증 작업이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아니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들이 문제였고요. 예. 그리고 그걸 자체적으로도 그 발전소 설계 단계에서 네. 사업자로 하여금 유발 지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 계획을 세워라. 네. 그다음에 포항 인근의 그 이 단층 분포라든가 네. 지진 이래기나 이런 것들을 조사가 해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예, 자체 내에서도 포항 EGS 프로젝트 그 관리 방안에서도 보면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데에 대한 관리단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네. 네네. 국회 차원에서 어떤 조사라든가 앞으로 진행 방향은 어떻습니까? 국회 차원에서도 중요한 거는 네. 당장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집을 잃고요. 예. 그런 데 대한 지원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른 보상 배상 등의 예.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위 책임 규명의 문제 예.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가려져야 되는데 예. 이때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예. 방금 언급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예. 활발히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예. 이 사업이 어떻게 네. 시작됐는가부터 차근차근 따져봐야 될 일이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요. 지금 포항 피해자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우 변호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변호사님은 포항에 계신가요? 저는 저 포항에 태어나고 포항에서 초중고를 올라와가지고요. 아, 그렇군요. 지금은 서울에서 예. 법무부인 서울센트럴의 대표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금 포항 시민들,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을 대리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 거고요. 예, 예, 예. 그 소송을 진행하신 분이 한 몇 분이나 되세요? 소송은 1차에 71명이 예. 원고로 참여를 했고요. 예. 2차에 1,156명이 참여를 해서 합해서 지금 1,227명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도를 보면요, 아직도 예, 예. 집에 못 들어가시고 이렇게 대피소에서 지내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예, 그 아직도 이제 그 흥해 포항시 흥해에 대성 아파트라든가 예. 한미 장관 맨션이라든가 이런 여기에 거주했던 분들이 예. 체육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90대 대 2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거는 이제 지열 발전소 때문이다라고 거의 뭐 확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예. 이렇게 되면 소송이 어떻게 좀 다른 국면으로 가는 건가요? 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서 네. 이제 손해를 끼친 원인과 결과 손해 사이에 예. 인과관계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네네. 이번 발표로 그 법률적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네.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승소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부 조사 결과 나오고 아마 이 소송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예, 포항시가 이제 산업 도시로서 이제 예. 포항 제철로 인해서 이제 그 미세먼지로 인한 그 오염 물질 예. 피해가 많은 이런 도시였는데 네네. 2010년도에 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네. 정부의 R&D 사업으로서 지열 발전소가 실험적으로 가동이 된 겁니다. 네. 실험적으로 가동했는데 입지 초기에 제대로 된 그 부지 조사라든가 활성 단층 여부를 조사를 하지 않고 조사를 소홀히 해서 입지가 들어선 게 첫째 원인이었는데 네. 이런 점에 대해서 포항 시민은 격앙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지진 나기 한 7개월 전에 예. 2017년 4월 15일 날 예. 3.1 유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3.1 네. 지진이면 상당히 큰데 그 부분은 지열 발전소로 인해서 네. 발생했다는 미소 지진을 넘어서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보통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의 경우에는 3.4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동을 중지를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예. 3.1 지진이 났을 때 정부 관계자라든가 네. 발전소 운영자들이 당장 중지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8월경부터 다시 물 주입 등의 예. 그 뿌리 작업 등 그 가동 행위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2017년 11월 15일에 5.4 강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점을 두고도 뭐 은폐 의혹, 미소 지진 발생이나 3.1 지진을 은폐한 이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네. 포항시민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률적으로요. 예. 지금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은 미리 이런 위험을 경고한 정부 보고서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동 중에도 어떤 위험 징후가 있었는데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은 이게 예. 정부의 어떤 책임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이거는 이제 지열 발전소가 정부의 R&D 사업으로 네. 진행이 됐고 정부가 184억을 투입을 해서 예.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열 발전소가 이제 페이프 머니 형태로 있는데 모기업은 네. 넥스지오라는 회사입니다. 네. 넥스지오를 선정해서 또 정부 유관기관이 컨소시엄 8개의 그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예. 정부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소송 규모가 한 어느 정도로 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까? 저희들 1차, 2차 소송에 이제 예. 그 하루에 전파, 반파의 경우에 1일 1만 원, 소파라든가 또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에 1일 5천 원을 청구했습니다. 네. 1월 2017년 11월 15일부터 예. 소송이 이제 끝나는 예 대략 그러면 합하면은 수조 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맞나요? 추산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 추산을 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이경우 변호사였고요.